안녕하세요. 쏙쏙 집어주는 쪽집게 강사 한가은입니다. 네, 오늘은 강현 씨가 불렀던 10팬시 순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잘 들으셨죠? 자, 이 노래는 조금 멜로디가 좀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좀 맛을 좀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박으로 시작하죠. 살구 꽃이 필 때면, 자, 여기서 구, 이, 약간 붙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주세요. 살구 꽃이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은 던져주고, 필 때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돌아온다던. 자, 여기서 돌아도 붙임 있죠? 그래서 돌아, 약간 포인트를 주세요. 그리고 온다던. 여기에서 조금 낙하스럽게 해주세요. 돌아온다던에서 꺾어주면 됩니다. 온다던. 이렇게 맛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사랑 순이는. 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내 사랑 순이는 그냥 무던하게 불러주세요.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여기서는 좀 돌을 당겨주세요. 당겨주면은 힘을 주면서 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돌아올 줄 모르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꾸며밈이 있죠. 여기서 모르 모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고 이런 느낌으로. 서쪽 하늘 문틈 새로. 자, 노래가 좀 비슷비슷합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늘 붙잡 있죠. 로에서 붙잡 있죠. 이거 잡아주세요. 이렇게. 서쪽 하늘 문틈 새로. 자, 맺어주고 또 숨 쉬고 새어. 이것도 붙죠. 한 묶음씩 새어 드는 바람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좀 말을 하듯이 하면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꽃냄새가. 여기에서 꽃은 던져주고 여기는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여기서도 여기서 숨을 쉬고 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호흡을 실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끊어주세요. 나를 길게 하지 마시고 나를 울리네. 자, 여기서도 울리네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맛있겠죠. 나를 울리네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후렴구 시작하죠. 자, 가야해라는 던져보세요. 가야해 가야해 던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야해 나는 좀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가야해 던져주시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순이 찾아.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자, 여기서 순 세 박자죠. 순이 찾아. 잡아주세요. 여기도 멎어주시라는 거죠. 가야해. 자, 여기서 호흡을 쉬고 가야해 아리라 넣어주세요.
가야 해.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도 똑같죠? 좀 전하고 똑같아요. 가야 해, 가야 해. 던져두듯이. 나는 가야 해. 이런 느낌이죠. 여기까지 똑같죠? 순. 이제 클라이막스죠. 순이 찾아. 여기서도 여기까지 멈춰주세요. 여기 찾아에서도 음을 잡아주세요. 잡아주면 브레이크 걸리겠죠. 찾아!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이 찾아! 가야 해! 자, 가야! 가야! 이거 던져주세요. 가야 해! 자, 여기서 음이 제일 높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느낌대로 하십시오. 나는 음이 좋다. 그럼 음으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해로 했어요. 에헤 해로 했어요. 왜? 소리가 더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사람을, 자 이런 느낌. 여기도 편하게 말하듯이 붙점 붙점 잡아주는 거. 누가 이런 사람을, 그죠? 그 다음에 본 적이 있나요? 자, 여기서 본 적 있나요? 그런 것보다도 일 하나 붙여주면 좋겠죠? 네.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느낌. 나에서 강조해주고. 나이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부르세요.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나이는 18세. 18세. 잡죠? 이름은 순이. 마무리니까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는.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름은 순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 부르셨죠? 자, 1절 부르기 전에 영상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한가은이가 ESN이 백곡을 불렀습니다. 요즘 미스 미스터 트롯 오디션 많이 하잖아요. 자, 거기에 나왔던 노래들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편이에요. 종합편은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습니다. 정통 트로트, 트롯댄스, 발라드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카페 노래입니다. 저렴한 노래, 그리고 7080 노래들로 엮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문의 전화 주세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쏙쏙!